전남이 최근 항공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간척지가 많은 데다 비행 제한 구역도 적어 대학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천 둔치에 만들어진 활주로입니다. 길이 800m, 폭 25m로 경북 구미에 소재한 교운대에서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경비행기의 이착륙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 2학기부터는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영암에서 비행실습과 이론 교육을 받고 이를 위한 기숙사와 강의동도 들었습니다. 경비행기 5대가 교육용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3, 4학년생들이 영암읍 소재권에서 이론 교육과 기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당들은 늘어나는 항공인력 수요에 대응해 자체 비행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관제시설까지 갖춘 비행장을 포함한 항공특성화 캠퍼스를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전라남도와 영광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행 활주로 건설을 비롯한 항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공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영암 미암 간척지에도 민간 기업이 비행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처럼 항공인력 교육 적지로 꼽히는 이유는 활주로로 쓸 수 있는 간척지가 많고 비행 제한 구역도 적다는 겁니다. 국제적 시설 갖춘 무안공항을 주야간 비행실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6개 대학 비행교육원과 여러 클럽들이 무안공항에 머물고 이와 관련한 상주 인력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항공인력 수요에 대한 민, 관, 학 차원의 중장기 발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